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네, 저는 10월 31일생 17세 김선혁이고요. 케이크가 열렸네요. 아, 안녕하세요. 야, 케이크, 나 호이나 케이크 좀 수줍 해줘. 네. 그래, 안녕하세요. 진주짱. 네, 진주짱이고. 안녕, 난 3월 25일생 강서진. 아, 네, 서진이, 그리고 여기는. 난 존나 최강. 호인이, 네. 그래도 너 많이 본다. 아, 저희가 거의. 호인아, 너가 들어. 존나, 아니, 아까 존나 안 열리는데. 이거 아니, 느낌으로. 이거. 지금. 나, 웃겨! 아, 저희가 이번에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카메라 닦고 다니세요. 다 같이 모이게 됐는데. 아, 왜냐면 이게 고기 기름이 터가지고. 아, 카메라 닦고 다니시라고요? 네,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얼굴 별로인데? 카메라 닦고 다니래요. 제가 이제. 아, 잘 내가 찍어줄게. 아. 전기 씨, 강서진 씨죠. 갑시다. 왜 이렇게 케이스 아니야? 근데 제가 가끔씩 인생 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이 친구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얘는 좀 어떻게 얘는 좀 어떻게 좋겠는데. 그래도 저는 아 호인도 빼고 그냥 저는 서진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영광의 자리 제가 찾았습니다. 야, 너 나랑 하지만 너도 나 저는 저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제가 찾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할 어머니는 상승. 아, 네, 그렇죠. 떡상. 어머니는 진짜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아름다우시겠지. 아, 너 같은 애를 낳은 거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가장 세상에서 잘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김선혁을 만들어주신 것이다. 오! 약간 이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그랜저 한번 하시죠. 감사하는 의미로. 감사드립니다. 자, 네. 다시 전지적 선혁 시점으로 갑시다. 네, 아,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다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과연 나의 모든 게 사실 어떻게 될까. 그럴 때마다 저는 치킨을 먹으려고 하는데 난 죽어. 여러분, 여러분 저희 아마 다 같이 천국에서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인천에서 막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제 뭐 김선영인 걸로 아시고 분신 사건인가요? 네, 뭐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